군단은 우리의 세계를 폐허로 만들었고 자랑스러운 우리 동족은 고향을 떠나야만 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결속마저 끊지 못했다. 우리는 신성한 칼날을 통해 모든 생각과 프롤로그에 나왔던 장면이죠. 함께 나누기 때문이다. 아, 프로토스 역시 질감바. 그냥 막 반짝이는 게 아니야. 깊이가 있어, 그렇지? 어, 맹독충 나왔다. 미쳤냐? 아재! 다음에 됐어요. 맹독충 있는데 왜 그걸 들이대? 조졌다. 와, 진짜 영화 한 편 예상됩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압도적인 힘으로. 나는 희생 오브 희생. 송환술! 오늘 우리는 되찾으리라. 우리의 고향과 스타크래프트 2 궁어의 유산. 지금 시작합니다. 엔딩까지 갔으면 좋겠네요. 오늘 스토리가 굉장히 훌륭하다는 얘기 들어서 현황을 할지도 모릅니다. 와, 이러고 숨을 쉴 수 있는 거야, 프로토스는? 그러니까 프로토스 애들은 호흡기 이런 거 안 달렸나? 마침내 우린 운명의 기로에 섰다. 오늘 우리는 과거의 영광을 제가 스타투를 것이다. 거의 처음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린 정말 우아한다, 우아해. 우리의 고향을 수복할 것이다. 거의 대부분 함선에 타 있는데 얘네들은 함선 위에 타네. 우릴 님 도와주소서. 함대가 준비됐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신관이시여. 당장 이 공격을 멈추게. 뭐야, 제라툴? 제라툴. 제라툴 성기 모셨네. 이 반역자를 체포해라. 아니, 아니.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최후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어둠의 존재 아몬이 돌아왔네. 이 이단자를 믿어선 안 됩니다. 이 싸움은 다가올 진정한 전투를 방해할 뿐일세. 아몬의 분노가 은하계 전체를 집어삼킬 것이. 아이유가 폐허가 된 건 저자 때문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짐은 나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어. 그렇다니스, 난 다가오는 어둠에 맞설 방법을 찾았다네. 나를 믿어야 하네. 우린 많은 것을 함께 했어, 제라톨. 순간 아르타니스 약간 눈동자 흔들렸는데 너무도 많은 동지들이 피를 흘렸어. 야, 이런 공격을 시작하라. 감히 제라톨 성님 말을 안 들어?
이거는 보나마나 뻔하다. 다 죽었다 프로토스들. 캐리어야 저거는? 그대가 말한 최후의 전쟁이 시작된 것 같소. 말해주시오. 아르타니스 이제 와가지고 제라툴 얘기 들으려고 하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다음에. 어떻겠네. 끔찍한 혼종 군대가 세계를 하나씩 하나씩 유린했고 어둠 속 그림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조종하는 자가 바로 아몬이었네. 아몬. 하지만 아몬이 악당이구만. 끝판왕이구만. 고대의 목소리가 저 너머에서 들려왔지. 중추석이 그대를 희망으로 인도하리라. 중추석. 아구몬이라니. 아구몬이 얼마나 착한데. 개식충이지만 착해요. 그게 계시에서 말한 중추석이 있어. 예언에서는 젤라가가 최후의 시간에 아몬과 맞설 것이라 했네. 아니 이 중추석이 우리 젤라가에게로 인도할 거란. 난 항상 그대를 믿어왔어 제라툴. 하나 지도자라는 짐은 되게 많은 걸 요구했어. 과연 그걸 짊어질 수 있는지 나 자신도 확신이 안 서운하오. 그대의 의심은 근거 없는 것이네. 자네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가 되려면 지금 자네의 모습을 받아들여야 하네. 자네의 모습을 받아들여야 하네. 진정한 지도자가 되려면. 난 전쟁에 대비 병력을 결집하겠어. 그래도 아르타니스가 기사단은 준비를 마쳤을 것이오. 제라툴의 말을 들어주네. 친구여. 엔타로 아르타니스 형제여. 유케와 프로토스는 모두 나의 것이다. 머리카락이 프로토스 저거 있다고? 망가진 순환을 끊겠다. 머리를 잘라야 된다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날 막지 못하리라. 내 목숨을 아이어이. 제라툴장 왜 그래? 자기 목숨을 아이어에 둔다는데? 리얼리? 와. 제라툴 죽었어? 제라툴. 플레이 시간 지금 이제 보니 이 공허의 유산이 날 용서하시오. 제라툴의 유산이네. 아니 플레이 시간 35분 만에 죽은 거는 이거 완전 설정을 잡고 만들었단 얘기지. 엔타로 제라툴. 와, 나 제라툴이 이렇게 될지 몰랐네. 나 진짜. 야, 그러면 진짜 공허의 유산이 진짜 제라툴의 유산이야. 드립이 아니라 이거 누가 살리냐 이 프로토스를. 아르타니스한테 거는 수밖에 없네. 아몬을 막을 사람이 아르타니스로 이어지는 거야 이제 제라툴에서.
아르타니스다. 어때요? 소리 굉장히 크고 좋죠? 여러분들이 소리가 너무 작다 그래서 리얼 영화 방송을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차원장의 카락스, 그대를 찾고 있었다. 아르타니스님, 무엇이니? 근데 더 키우면 안 돼. 내가 멘트를 못해. 제거해야만 합니다. 암흑기사단님 힘이 잘라주었습니다. 잘랐네 얘는. 없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야, 근데 좀 그렇다. 사실 저게 간지인데. 그치. 가자. 늦기 전에 이 세계에서 탈출해야 한다. 프로토스는 적의 간지잖아. 어떻게? 여기 나오는 이제 프로토스들 다 잘랐겠네. 동력 장치는 고대의 것이지만 그들에는 그걸 가동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아둔의 참, 정말 이 영광입니다. 우린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이다. 서둘러, 어서 움직여야 합니다. 삭발령이네, 삭발령이야. 칼라 공학의 결정체이자 해함선 3대 중 유일하게 남은 함선입니다. 해함선은 암흑의 시기에 우리 문명을 제도 1000 맞아. 제도 2000 맞아. 제도 5000 있는 애들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함실 안에는 기사단 광전사들이 스스로 동면에 와, 뭐야? 이 함선의 진그러운 일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그들의 신경색을 절단하기 시작했어. 그러네, 그러네. 그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하니까. 우주 재련소에서 전쟁 경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함선에선 배울 게 많습니다. 기술은 고대의 것이지만 고도로 발달돼 있지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문명이 찬란하게 빛나던 그 영광의 시대에서 온 유물 안에 탑승하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보니까 통제실이야, 통제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 그렇죠? 우주 지도가 준비됐습니다, 신관이시여. 이곳에서 여행할 세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자유도가 높네. 다른 스타 캠페인들도 이렇게 진행됐나요? 카락스, 우리는 이 함선으로 아몬에게 복수하고 기사단을 해방시킬 것이다. 지가 골라서 미션을 하네. 야, 제도님 납치셨다. 이 정도면 제도 8000이다, 샤프. 뭐야, 배틀이다. 배틀 크루즈 떴는데? 야, 아까 어떤 놈이 테란의 지도자가 상남자라 그랬어, 씨. 프로토 삼선. 이런 쫌팽이 새끼, 씨. 아르타니스? 야, 이게 얼마만이야, 친구? 레이너, 내 친구야. 한창 바쁜 모양이로군. 뭐, 늘상 하는 일이지. 이제들은 대체 누구지? 메비우스 특전대라고. 아, 태태전 중이야. 나로도 박사 밑에서 일하던 정의 호위군이야. 놈들이 코프롤로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어. 보고에 따르면 혼종이 공격을 이끌고 있다고 하더라. 그렇다면 아무런 온 세상에 상남자야? 미사일을 바로 쏴서? 그런 의미였어? 쿨한 게 아니라? 세븐 알파 지점으로 이동.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되게 바빠 보이네. 궤도 방어 기진 하늘 방패를 장악했어. 그곳에 대기 평형 유지 장치를 파괴한 것 같다. 아, 딱 보니까 레이너를 도와준 다음에 얻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맡겼다 사령관. 역시. 그들의 함대를 공격해 적의 접근을 저지하라. 얘가 옛날로 돌아간 기분이군, 친구. 그럴 필이죠, 따. 저거보다 더 심했던 것 같아. 마린이다, 마린. 벨트에 해적 막고 있는 거 뭐죠?
와, 어깨에 무슨 호두를 박았나. 길 걷다가 전철 타면은 개 아작나겠네. 사람들 어깨빵 나가겠네. 안 치고 싶어도 안 칠 수가 없겠네. 어깨를 무슨 어깨 부심 저래. 알던 전서였나? 아니. 하지만 용감한 친구였어. 이 친구들 모두 다. 아무도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겠지. 사방에서 소식이 들어오고 있어. 자치령 세 개가 함락되고 전투기지가 파괴되고. 이름 모를 전사들이 쓰러지고 있어. 죽음은 모든 전사의 운명이다. 오히려 테란 애들이 지들끼리 싸우네. 정해진 운명 따위. 나는 내가 제일 영리할 줄 알았는데 프로토스랑 저그랑 테란을 놔두고 테란이 제일 영리할 줄 알았는데 지들끼리 바보짓 하고 있네. 그대들은 친구와 악순환 걸 한다던데 아닌가? 가서 썰어버려. 자, 이제 중추석도 얻었으니 중추석이 인도하는 길을 가볼까요? 루하나. 어, 뭐야? 설마 얘 지배당했나? 루하나, 계승자여. 현자. 어, 어떻게? 야, 결국 지배당했네. 야, 이거 이럴 줄 알았으면 저 머리 잘라버렸어야 됐어. 너의 의심과 너의 두려움. 삭발식 한번 했었어야 됐어. 두발 단속 한번 했었어야 됐는데. 너희 모두를 삶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만. 갈등과 고통의 무한한 순간. 그 끝이 머지않았다. 애초에 안전하게 삭발식 한번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 이제 삭발식 한번 들어가게 돼. 죽음만을 가져올 뿐이다. 그게 구원이다. 누구도 선택하지 않은 순환의 끝. 저항해 보아야 고통은 더 커질 뿐이다. 왜 저래? 왜 저래? 나 터지는 줄 알았네. 자폭하는 줄 알았네. 이제 지나갔습니다. 아무는 떠났습니다. 너 이제 조용히 하고 이제 현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머리 자를 준비하고 있어. 여자라고 해도 예외 아니야. 다 싹싹 밀어야 돼 이거. 안 내겠어 이거. 아무에게 전하겠습니다. 전 저 머리가 캠파치같이 생겼네 저거. 뒤에가 다 잘라버려야 돼 저거. 그의 본심을 봤습니다. 칼라와의 연결을 끊지 않겠다면 난 그대를 정지장 안에 가둘 수밖에 없다. 뭘 가도 그냥 머리 자르면 편한데. 정지장에 가둔 다음에 머리 자르고 풀어주면 되겠네. 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칼라를 계승하겠습니다. 갇혀 있어야 한다면 그리하겠습니다. 맨인 블랙에서 봤던 것 같은데 저런. 우와! 그렇게들 말하지. 뭐야 막 칼라의 제라툴에서 분리된 우리는
환자라는 고통을 겪는. 와, 나 순간 제라쪽 살아난 줄 알았네. 이걸 어떻게 혼자 해? 오우! 타간! 하지만 우린 결코 환자가 아니다. 우리 전사들의 심장은 명예와 전통으로 하나가 되고. 우와, 저런 힘이 있어? 얘한테? 이름으로 행해지니 세대와 세대를 이어 용맹한 자들이 선택한 그 이름 됐네. 암흑 기사. 저러면서 지는 저기 포탈 탄 거 아니야, 그치? 알겠습니다. 말입니까? 그들은 대의회의 명령에 따라 영원히 봉인됐습니다. 고대의 정화자들은 이곳에 있지 않고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이곳 글라시우스에서 우리 연구자들은 그 고대의 기술에서 영감을 받은 시험 무기를 개발해 왔습니다. 와. 누굴 가르치려는 것이냐, 칼라이? 그냥 뭔가 프로토스 유닛은 보고만 있어도 멋있어요. 지금 우리 병력으로 아몬의 군대 압살당할 수도 있다. 이 기술이 도움이 된다. 우린 그걸 이용할 것이다. 와. 야, 함선전인가 봐. 그들이 시설을 공격합니다. 탈달입니다. 와, 탈달이 오랜만에 듣네. 프롤로그 때 들었던 애들 아니냐. 날 보자고 했나, 전장. 우와. 아르타니스. 얘야? 피닉스? 젊은 집행관이야. 피닉스? 얘가 실험체였어? 어떻게 이런 일이? 정화자 시험체에 사용하기 위해 복제한 그분의 인격입니다. 아, 시험체, 시험체. 원래 피닉스님은 아르타니스님과 친하셨으니 아마도 자신이 정지장에서 깨어나 용기병이 된 상황이라 믿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무슨 일이오, 피닉스? 알다리스님께서 직접 명하신 글라시우스로. 아, 아까 그 토끼 얘기하는 거구나. 하라고 말했어. 이것이 그의 기억 속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의 기억 속 기사단은 아직 명예로운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뭐야, 얘 뭔지 왠지 낚인 느낌 아니냐, 얘? 약간 좀 멍청한 것 같은데? 알드리스님이 왜 그대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 난 전사라, 오랜 친구. 뭐야, 알라라쿠우게는 얘는 알다니스야. 뭐 이름이 서로 다른 애예요? 심판관의 명령을 의심하겠나. 아, 얘 드라군이야? 그러네. 초정밀 압축 재질의 아다늄 진짜 장갑입니다. 이름 어렵네, 외우기. 정화자 부활 프로그램의 왜 이래요? 첫 번째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야, 왜 이래요? 그만! 이런 씨! 대우회의 뜻을 받들어. 어, 가만있어 봐. 이러면 안 되시죠. 죄도 파다리. 난 기사단이야. 그리고 난 친애하는 친구를 다시 만났다. 영광스러운 날이 아닌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얘 왠지 지금 기억을 잘못. 그렇소. 그대의 말이 맞소. 기억이 잘못된 것 같아, 얘가. 이 실험은 더 이상 필요 없다. 피닉스, 아들의 창이 오른 걸 환영함. 이 미션이 완전 디아블로 같은 느낌이야? 제라톨? 그러긴 하네. 샤크로스. 디아블로 확장팩에 나오는 보스가 이런 데서 나오잖아. 칼날려.
뭐야? 저 뭐야? 아, 혼종이잖아. 오, 뭐 죽었어. 캐리건? 아니, 야, 이런데 독고다이로 오셔? 여왕님이? 캐리건. 아르타리스, 잠깐. 난 당신의 적이 아니야. 믿지마. 믿지마. 찾아 여기에. 적을 믿냐? 우와, 저 입 찢어버리나 저거? 아니야, 혼. 우와! 우와, 캐리건이 이렇게 약해? 어, 저 뒤에 본 사진 저 그대로네. 아니, 캐리건이 이렇게 약해? 혼종 한 마리한테 안 된다고? 캐리건이 저그의 우두머리 아니었어? 정하네. 다시 팔을 맞추네. 운명이 우리를 하나로 묶었군. 와. 운명을 더 거스르지 말자. 뭉쳤다, 뭉쳤어. 이제 웬만하면 칼 꺼내면서 난 다녔을 텐데. 젤라가가 이 우주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이곳 울라르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우주의 종족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다. 우리도 그중 하나였다. 그때마다 그들은 자기 자손들의 잠재력을 관찰하고 확인했다. 허나 절대 간섭하지 않았다. 무슨 신 같은 존재네. 우주 창조론이야? 운명의 선택을 받은 두 종족이 나타났다. 하나는 순수한 정수, 무엇으로도 변할 수 있는 불굴의 정신. 그리고 순수한 형체, 엄청난 사이오닉 잠재력을 바탕으로 젤라가의 정수를 품을 수 있는 존재. 다시 태어나는 동안 젤라가는 우린 영화 봅시다 여러분들. 잠자고 있었다. 선택된 두 종족이 젤라가가 눈을 뜨리라. 그러면 그중 가장 오래된 젤라가 자신의 남은 정수를 부여할 것이니. 뭐야, 순수한 흉치와 순수한 정수는 무한의 순환을 관장하는 젤라가로 다시 태어나리라. 선택받으라는 거야? 오, 영상으로 나온다. 영화 시작합니다. 여긴 뭔가 잘못됐어. 어, 뭐야? 안에가 다 부서졌잖아. 그 만들었던 젤라가 신들 다 젤라가 죽은 거 아니야? 살해당한 거 아니야? 얘네들이야? 안 돼. 그들은 죽었어. 뭐야, 왜 죽었지? 나이 들어서 죽었다 보기에는 너무 처참하죠. 뭐야, 아몬 소리가 들리네. 아몬이 먼저 왔네. 아, 아몬. 이걸 또 와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어놨네. 어! 캐리건! 이제 알겠느냐? 거대한 배신자의 정수와 함께 너희 종족은 주어진 목적을 완수하리니. 야, 숙주삼을 육신이 만들어졌다. 이것으로 숙주로 삼을 육신이 만들어졌다고? 말을 구하고
인간의 고통 역시 끝나리라. 내 의지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 첫 번째 차선은 이제 널 두려워하지 않아. 에너지 진원을 찾아. 뭐야? 뭐야? 얘가 어떻게 여기, 와. 야, 바닥 끄슬리는 소리까지 똑같네. 저걸 그냥 맨손, 아. 손잡이를 잡았구나. 난 싸우러 온 게 아니다. 목소리 개착하네? 생긴 거에 비해서? 아, 난 싸우러 온 게 아니다. 이럴 줄 알았네. 난 싸우러 온 게 아니다. 내 말을 들어라, 데모. 개착해 목소리. 터치 발동됐다. 너희의 지도자가 큰 위험에 빠졌다. 우리가 바본 줄 아느냐? 그래.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아몬이 공허로 통하는 관문을 열었다는 거다. 어둠의 에너지가 공허에서 흘러나와 너희의 소중한 지도자와 아몬에 맞서는 일을 태울 것이다. 아르타니스가 파멸을 맞기 전에 그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주마. 대담하게 움직이면 어둠의 신을 막을 수 있다. 널 풀어주는 순간 너의 검이 내 등을 노리지 않을 거란 보장이 있나? 시간이 아깝고. 지가 알아서 푸는 거 아니야? 이야, 개쎄네. 검을 내려라. 나는 날라락. 달달이의 첫 번째 승천자다. 아몬은 내 동족을 배신했다. 난 복수할 것이며 너희의 신과 내 복수를 도울 것이다. 결정을 내려라. 뭐야, 이건 뭐 개가 되라는 거 아니야? 아르탄 세계로 인도해라. 현명하군. 용맹한 전투였다, 캐리건. 우리와 함께해라. 함께라면 아무를 물리치고 놈을 공허로 내쫓을 수 있다. 군단이 만신창이가 진정한 혼종이 되자. 병력을 제거하려면 너와 내가 낳은 자식이라면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어. 그 최강의 최강의 닌겐이 아니지. 최강의 아군을 결집하고 적들을 정복하고 정체 불명 존재가 될 수 있단 말이다. 생존은 처절한 거야. 우린 정말 다른 지도자군. 하지만 고맙다. 진정한 유산이 되는 거지. 아르타니스, 황혼의회의 신관, 기사단의 수장. 내가 너무 많은 걸 기대했나 보군. 무엄하자. 말조심하지 않을. 지가 드라군인지 안다는 거지 얘는. 그게 네 주인을 구해준 자에게 할 소리인가? 내 목숨엔 관심 없다는 걸 안다, 알라라카. 날 찾아온 진짜 이유는 뭐지? 얘가 좀 무엄하다 이러니까 좀 부끄럽다, 그치? 고대 서약을 깨고 우리를 내던져. 복학생 화났대. 거짓말이네. 아르타니스. 복학에서 복학해가지고 저거까지 똑같대. 그 시대 흐름 모르는 것까지. 거짓의 화신이 아니더냐? 기계 프로토스. 기계 프로토스래. 저거 진짜 무식한 말이다, 야. 달나림의 죽음의 함대가 슬레인에 모여. 근데 맞는 말이죠, 뭐. 전면 공격을 준비하고. 복제야 복사품이니까요. 난 제안을 하러 왔다. 내가 내 동족을 지배할 수 있는 군주의 자리에 도전할 수 있게 도와다오. 지가 난 우리 두 진영 사이의 적대 관계를 끝내겠다. 아, 엑스, 원만치 않았다. 우간들을 모아주시오. 논의할 거리가 많을 것 같소. 프로토스가 이제 나눠져 있는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싸우니까. 신관이시여, 우리 동족을 구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제라툴님 말씀처럼 이 중추석이 진정 우리를 구원할지도 모릅니다. 설명해 보아라.
우리가 보았듯이 종추석은 승천하여 젤라가가 될 자들에 의해 발견되고 수집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종추석은 그들을 울라르로 인도한 뒤 에너지를 발산해 잠든 젤라가를 깨울 것입니다. 중추석은 에너지를 빨아들여 다시 분산시킵니다. 정수, 물질, 정보, 의식 같은 걸요. 이 장치 입장에선 그 모든 게 같은 겁니다. 이제야 그게 보입니다. 캐리건도 그렇게 정화된 것인가? 중추석은 그녀를 칼날 여왕으로 만들었던 정수를 추출한 다음 그 에너지로 아몬을 공허에서 풀어준 겁니다. 중추석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만 찾으면 아몬을 칼라로부터 축출하고 우리 동족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추석이 희망이네. 연구를 계속해라 카락사. 아몬과의 전쟁이 우리를 기다린다. 워프 타는 거 죽이고요. 아주 출격을 준비하라. 신관이시여, 메비우스 특전대의 함선들이 공격 태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쟤네들이 우리 공격을 안 한다는 얘기야? 우리 보호막이 뚫렸습니다. 어? 하부 간판에서 감지된 대란 은폐 신호가 함께로 접근합니다. 미친? 야야야야 야, 이거 도와줘야 돼. 아까 걔네들이 기사단이요. 그들에게 아들의 철 내줄 순 없다. 카락스, 이 공격 때문에 우리 계획이 틀어져서는 안 된다. 메비우스는 우리의 반격을 예상치 못할 것이다. 그들은 전사는 아니지만 그들의 방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 임무를 그대에게 맡기겠다, 차원장. 우리가 이곳을 지키는 동안 아, 결국 전략 게임 맞네. 어, 이거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이번엔 카락스가 이제 가가지고 아작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아몬의 혼종 시설은 폐허가 됐고 그의 혼종 군대는 산산조각 났소. 하지만 짧은 순간 우리는 파멸의 문턱에 내몰려야 했고. 어? 뭐야?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건 한 용감한 기사의 활약 덕분이었소. 자, 왔네. 이제 왔어. 얘 칭찬해 줘야지. 지금 같은 어둠 속에서 난 빛을 보았어. 얘가 목숨 걸고 갔다 왔잖아. 그렇죠? 굴하지 않는 희망을 보았어. 칼라이의 카락스, 그대는 기술자 계급의 장인으로 태어나. 하지만 신분 상승되나 보다. 상승. 전사로 다시 산다. 우린 다 함께 계급의 시대 끝을 맞이했음을 보았어. 이제 우린 모두 기사단이 되어야 하오. 공돌이 상승. 알라라크, 탈다림은 나의 권위에 굴복해. 죽음의 함대는 이제 내 명령을 따른다. 그들을 이용해 배신자 아몬에게 복수할 것이다. 너의 백성들도 너와 같은 생각인가? 그래. 백성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중요한 건 그들이 복종한다는 거지. 진짜 어. 그래도 우리를 뭐 위해서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두 진영전의 폭력을 종식하고 강력한 동맹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수 있을까? 나의 동족은 너희와 너무도 다르다. 왜 그래 또 왜 그래 또 이씨. 왕 시켜줬잖아. 둘 다 프로토스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나? 좋아. 나의 절대 권력에 복종해라. 그럼 우리의 뭔 소리야? 자기 부하가 되란 얘기야 지금? 날 시험하지 마라 탈다림. 아무런 강력한 상대다. 너희들 얘가 뭘 잘 모르나 본데 이 배는 내 배야. 이 배원들하고 너 혼자서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돌려보낼 것이다. 이제 우리를 제법 잘 이해하는. 좋아. 일단은 또 하나의 거래를 맺은 걸로 하지. 거래 중이네 이거. 제 미션만 하네. 내니 맞습니다. 이거 얘 또 집에다가네. 이 여자 머리 왜 안 자라는 거야? 어.
이 여자 머리 왜 안 자르는 거냐? 어. 심시다마무 집에 다가는데 너의 부하들을 나의 편으로 돌려놓았다. 머리만 자르면은 통신 안 되잖아. 하늘물이다. 간군진간 내가 가져올 구원 앞에 넌 하찮은 여자에서 봐주는 거야 머리는? 넌 아이오에서 죽음을 맞이하리라. 아몬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너무 자만했습니다. 그가 저를 들여다본 것처럼 저도 그를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육신은 거의 다 완성됐고 이제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금 함대를 불러 우리를 공격하려 합니다. 캐리어 이런 애들 나오나 보다.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오의 동력원인 신성한 사이오닉 매트릭스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끝입니다. 그가 황금 함대를 이용해 우리의 계획을 막을 생각이라면 그대 말이 맞다. 사이오닉 매트릭스를 반드시 파괴해야 한다. 그대가 칼라와 연결되었던 게 나름의 성과가 있어. 하나, 이젠 아몬에게서 벗어날 시간이다. 칼라로부터 자신을 끊어라. 저의 모든 지식을 버리겠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라고 하나. 새로운 시대로 발을 내딛어라. 머리 자르는 거야? 그래, 진작에 잘랐어야 됐어. 어. 이거 자르면 지 힘을 못 쓰나 보다. 복수의 시간. 야, 머리 자른 것 봐. 무슨 뒤에가 추러스 아홉 개 있는 줄 알았네. 아니 본편 이후에 세 개가 추가적으로 있다는 건 뭐예요? 공격의 시간이 왔어. 야, 그건 뭐 추가니까 뭐 금방 끝나겠지 뭐. 로하나가 칼라와의 연결을 이용해 아몬의 계획을 밝혀냈어. 그는 자신이 들어갈 혼종 육신을 만들어 그 육신과 칼라 안에 존재하고 있어. 하지만 그 육신이 완성될 때까지는 취약한 상태요. 육신을 방어하려고 황금 함대를 소환할 것이오. 하지만 함대를 소환하지 못하게 할 방법이 있습니다. 차원망의 동력 구조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럼 아몬의 혼종 육신을 파괴할 시간을 벌 수 있을 테고. 훌륭해. 아몬에게 기사단만 남았을 때 중추석을 방출시키면 그를 칼라에서 제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래 잡아둘 순 없을 겁니다. 그럴지도. 하지만 그 정도면 우리 동족이 칼라와의 연결을 끊고 아몬을 공허로 내쫓을 시간은 충분하오. 그런 낙관주의는 위험하다. 궤도에서 행성을 폭격하면 시간 허비할 것도 없을 텐데. 감히 우리 동족을 파멸시키겠다는 것이?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알라라크. 우린 우리가 직면한 진정한 공포를 극복해야 한다. 모두 준비하시오. 다가오는 최후의 결전을 우린 정면으로 맞이할 것이오. 왜 이래? 너의 행동이 좋았어, 볼드모트? 하는 짓이 해리포터의 볼드모트랑 똑같죠? 와, 이게 육신이야, 지 육신? 순환의 정점을 내가 너희를 탄생시켰으니 내가 너희를 거두리라. 어, 괜히 와서 입 털고 가. 첫 번째 자손은 전력을 다할 것이니 각오해라.
아모르 육신이 깨어났습니다. 전함선 무기를 견뎌라. 어서! 야 미친 다 깼는데 뭐 다 파괴됐어. 야 아몬이다 아몬. 가라 잘 가라. 공허 에너지 수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와 성공했다. 파괴했습니다. 종추석을 준비하라 카라. 마지막 발악이었어요. 최후의 전투가 다가오. 형제들이여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 잘 들어라. 이제 우리 종족, 우리 문명의 남은 생존자들이라고 지금 그대 곁에 서 있는 동료들과 저 아래 타락한 형제들입니다. 한때 우리 동족은 가능성으로 가득한 은하계의 보호자였으나 오만과 분열에 빠져 신성한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채 파멸을 맞이했다. 통합을 가져다 주었어야 할 칼라가 결국 우리의 분열을 야기했다. 칼날의 희망 거짓이었다. 오늘 우린 그 거짓의 종말을 고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편견과 오만 역시 과거의 유물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 우린 우리 동족이 끝나지 않았다는 믿음으로 싸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의 프로토스라는 믿음 속에서 일어설 수 있다. 우리 프로토스는 위대하고 강대한 신문명을 건설할 것이다. 다가올 전투에서 서로를 믿어라. 하나되어 공격하라. 우리의 마지막 항전은 눈부시게 타오를 것이. 전 우주가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리라. 중추석이 준비됐습니다. 신관이시여. 병사들이 중추석 쪽으로 물러나라. 저들이 오게 두어라. 오게 두어라. 어떻게 하려고 중추석을 이용해서. 여보세요, 제가 다 처리했거든요. 왜 이러세요 상황. 살렌데스. 야 완전 지배당했네. 와 이게 지배당하는 걸 가져가는구나. 살렌데스. 기사단이여 아몬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신경상을 끊어라. 얘들아 제발 머리 좀 잘라. 어? 저걸? 저걸 칼라가 없으면 무엇이 우리를 기다립니까? 자유. 거짓말. 자유? 믿어라. 더 이상 노비가 아니야. 엔카로 아르타니스. 저게 엄청난 고통인가 봐. 오래 잡는 느낌일까? 어느 정도 고통이야? 저게 상상이 안 되네. 자신의 신경을. 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이빨을 뽑는 느낌. 이빨을 뽑은 다음에 자기 손으로 거기를 한 다섯 번 정도 치는 느낌. 그치? 아 강제로 이 뽑은 다음에 신경 남아있는 거 피도 넘치기도 전에 손가락 타다다다다닥 쑤시는 그 느낌이지 않을까? 알지는 못하지만 개 아플 듯. 어둠의 존재는 공허 속으로 사라졌고 우리는
야, 결국 자유를 얻었어. 엔딩이네요. 이 모든 게 그대 덕분이오. 그 제라툴 성님! 하나의 프로토스라는 우리의 영웅을 제라툴 성님 플레이하려고 게임 샀는데 제라툴의 유산이 좀 올랐어. 생존자들을 결집하고 우리의 도시를 재건하고 과거의 분열을 극복하여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겠소. 힘을 합쳐 우린 우리의 운명을 개척할 것이오. 저 우주의 별들 속에서. 엔타로 자라투. 하, 근데 진짜 말도 안 돼. 제라툴 시작하자마자 35분 만에 죽어버렸어. 어떻게 이런 일이? 신관이시여, 허용되지 않은 신호가 수신되고 있습니다. 신호가 온 곳은 울라레 캐리건이다. 캐리건? 우린 이 저주받은 영역에서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칼날 여왕이 진정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면 벌써 와 있었겠지요. 사라는 반드시 올 거요, 셀렌디스. 가녀가 중요한 일이라고 했으니 믿는 게 좋을 거요. 이 교환한 자를 믿는 건 영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령관. 기사단 야, 오히려 사람보다 프로토스 애들이 선입견이 더 심하네. 짐. 어, 맞네. 그래, 무슨 일이야, 사라. 무슨 급한 일 오래 소집한 거지? 아몬은 살아있어. 놈은 공허 안에서 분노를 되새기며 벌써부터 돌아올 계획을 세우고 있어. 야, 프로토스 테란 저그가 이렇게 다 모여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다. 거대한 자도 가나운 함정일지도 모릅니다. 이 목소리는 녀석의 것이 아니야. 공허 안엔 뭔가 다른 것이 있어. 고통 속에 절규하는 무언가가. 악한 존재는 아니야. 아, 구출대 작전인가? 아몬의 힘은 시시각각 커지고 있어. 우리 생일은 돌아오지 않을지 몰라도 언젠간 올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캐릭. 아몬이 다 처리된 게 아니야. 공허로 통하는 관문이 이런 그 관문을 어이없네. 그 타락한 다 깨놨더니 완전히 없애버릴 거야. 도움이 필요해. 막타 넣으러 가네요. 막타. 아몬 막타 넣으러 간다. 사람 말인 맞아. 이 일을 미뤄둘 수만은 없어. 좋든 싫든 이 짐은 우리 거야. 게라트론 이날이 올 걸 예견했다. 우리의 검은 그대의 것이다, 캐리건. 나의 검은 당신의 것이오. 약간 이번 편은 캐리건이 좀 우두머리가 되는 느낌이다. 저그가 솔직히 이 정도면 해피엔딩으로 가는 길이네요. 그쵸? 세 종족이 함께하는 모습이죠. 역시 캠페인 마지막 작품답게 해피엔딩으로 끝내줄 생각인가 보네. 갑자기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 저 그림자들이 우리 함선을 파괴하고 있다고. 여기서 오래 버틸 수는 없을 거야. 목소리가 저 앞에서 들려오고 있어. 그곳으로 가야 돼. 영역을 보내 확인하겠다. 오, 태사달. 나의 스승. 어떻게 이런 일이? 명예로운 자여,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되어 정말. 어? 미친? 반전? 태사다루, 내가 제라툴과 그대를 일깨우기 위해 선택한 현실. 바다 코끼리. 제라툴이 쫓은 예언은 나의 사이오닉 에너지가 원시적 존재의 정신으로 확장된 결과였다. 당신은 젤라가 날 불렀던? 당신은 누구지?
오로스, 순환의 마지막 인도자이자 아몬의 적. 아몬은 공허와 하나다. 그의 의지가 그러니까 얘가 신이야. 나를 속박하고 있다. 예전에 종족들을 만들어냈던 그런 신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다 죽었잖아요. 아몬이 다 죽였잖아, 창조주를. 그 중에 남은 생존자야, 창조주 중에. 그대는 나의 전수와 결합할 수 있다. 이제 그대의 운명을 실현하고 젤라가로 승천하라. 무한의 수만을 이어가거라. 뭐? 젤라가? 지금 그녀를 젤라가로 만들겠다는 거야? 말도 안 돼. 뭔 소리야? 캐리건을? 안 돼! 오직 젤라가만이 저 타락한 자를 쓰러뜨릴 수 있다. 사라, 그러지 않아도 돼. 또다시 자기 자신을 학대할 필요는 없다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아니야 지은, 내겐 과오가 있어. 수많은 생명과 세계를 파괴했어. 젤라가가 될 사람이 필요한 거구나. 피투성이야. 이 피를 씹어. 근데 캐리건이 딱 그 제목이라는 거잖아, 창조주가. 내 운명이야. 아, 나 자가라라는 애가 되게 저기 뭐야, 착한 애인 것 같아. 그래도 막아 보니까 우리는 전력을 다 여왕님을 보필해야 한다, 지원해야 한다 뭐 이랬잖아. 충성심 쩔던데. 이야, 모습이 황금으로 되는 거 아니면 없어지는 거야. 와, 그녀가 이거 완전 디아블로의 티리엘이 됐네. 초월자야 이제? 불새야? 선가드 불새? 변신할 때 약간 비슷하네. 우리 함께한 순간들을 영원히 간직할게. 안 돼. 설아, 난 이제 가야 되지. 자신이 사랑했던 유일한 여자가 자신의 애인이 지금 그를 떠나갑니다. 이제 영원히. 아슬아슬했다. 순환의 사물일 뿐이다. 너희 존재는 처음부터 조작된 것이었지. 넌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젤라가의 무한의 순환도, 너의 뒤틀린 거짓말도 나는 관심 없어. 그래, 이렇게 해야 재밌잖아요. 나는 자유의 성격을 했어. 우리 모두들을 위해. 야, 이렇게 아몬을 드디어 처리하네요. 가, 짐. 어서. 또 왜 이래, 또 눈물 나게 또. 하, 결국 신이 돼도 인간이었다는 건가? 2년 뒤. 오늘은 아크트러스 맹스크 정권이 무너진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독재 정권의 몰락 3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발레리안 맹스크 황제는 아우구스트그라드 황궁 중앙관에서 기념식을 열고 테란 자치령 세계가 맞이할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뭔가 캐리건이 젤라가가 되면서 좀 평화를 만들어낸 듯한 느낌이네요. 늘 얘기하셨듯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죠. 이밤에 언젠가는 자네가 이 사람들을 이끌 거야. 악마와 계약을 했어 지니 아직 한 줄기 희망이 남아있다. 캐리건이 된 사라져. 제이너가 좋아했던 서로의 연인 관계. 그러나 젤라가가 돼서 아몬을 파괴하고 사라졌습니다. 어? 뭐야? 나갈 준비는 됐어, 카우보이. 캐리건? 야, 근데 캐리건이 아니야. 어디야? 와, 사람으로 왔네. 아, 이거는 그거야. 이거는 젤라가가 정화해줬다밖에 볼 수밖에 없어. 조금 오그라들지만 이 짐 레이너, 아 레이너와 그리고 사라와의 이런 사랑의 힘으로 아 젤라가가 몸을 변형할 수 있어서 예전에 자기 몸으로 변신한 거야? 야 그러면 사람인 척하고 살면 되겠네. 발레리아 맹스크 황제와 매튜 호너 제독의 안정적인 통치하에 자치력은 평화의 번영의 시대를 맞이한다. 새로운 여왕 자가라가 이끄는 적은 차 주변 행성계를 무력으로 점령한다. 여보세요. 하여튼 무력을 써 왜 또 잘 이끌라고 했잖아 이씨. 이러면 또 시작하는 건가 스타크래프트 3? 군주 알라라크는 통합된 프로토스의 동맹 제안을 거절하고 탈다림은 아이어를 떠나 그들만의 고향 행성으로 찾기로 한다. 그의 결정에 반대하는 탈다림에게는 기사단에 합류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프로토스 동맹을 거절했어? 뭐야? 다 지들이 우두머리 대놓고 아주 그냥 멋대로 하네 그냥? 뭔가 스타크래프트 3 아니면 스타크래프트 2에 그런 또 다른 확장팩이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공허의 유산 추가 엔딩 공허 속으로. 이 공허 속으로가 공허 유산의 진정한 엔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